네, 안녕하세요. 2017년 3회 수질환경 기사 2차 필답형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지금 황산이 있는데 그 황산을 0.1 로말농도 500ml짜리로 만들려면 황산 몇 ml를 물에 넣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0.1 로말농도니까 로말농도라는 거는 네, 1리터의 용액에 그죠? 황산 용액에 황산이 얼마? 0.1 당량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용액이 얼마래요? 500ml니까 네, 0.5리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리터 하면 우리 필요한 황산의 이제 당량을 구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황산이 몇 밀리리터, 부피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게 궁금하죠. 그러면 이 당량을 이제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부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바로 바꿔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 황산 H2SO4 1몰의 몇 당량이에요? 2당량이죠. 왜 그래요? 황산은 이가산이기 때문에 2당량이에요. 그리고 이 황산 1몰의 분자량은 네, 98g이죠. 그러면 우리 2당량일 때 98인 거를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질량에서 지금 우린 부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네, 비중이 나와 있어요. 96% 황산의 비중이 나와. 그러면은 이 비중이 98g일 때요 보세요. 비중이 1.84다. 요 말은 1큐빅미터에 1.84 톤이고, 그 다음에 1리터에 1.84kg, 그 다음에 1ml 혹은 1cc 혹은 1세제곱세치미터에 1.84g의 여기 비중이 1.84를 다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요 그램이니까 1.84g일 때 얼마예요? 요 부피 단위가 밀리리터로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먼저 당량을 그램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비중을 이용해서 그램을 또 뭘로 부피로 바꿔주면은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96% 황산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을 넣더라도 그 중에 황산은 96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96을 여러분 뭐 100분의 96을 일단 96%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당량을 뭘로? 그램으로 바꿔 볼게요. 그럼 이 당량이 98g이죠. 그리고 또 비중을 이용해서 네, 질량을 밀리리터로 바꿔볼게요. 어떻게요? 네, 1.84g이 네, 1ml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은 네, 보세요. 그램, 당량 다 없어지고 이제 밀리리터로만 남는데 정답이 이제 1.39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1.39ml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문제 2번 볼게요. 활성탄 재생법 5가지를 적으시오. 자, 요거는 여러분, 서술형은요, 요런 문제는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 가용수산화, 요렇게 외우세요. 가용수산화. 그러면 가는 뭐고? 가열재생법, 수는 수증기법, 그 다음에, 용은 용매추출법, 수는 수증기법, 산은 산알칼리 처리법,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이제 화는 뭐예요? 화학적 산화법 이렇게 다섯 가지 되더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는 이거 솔직히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네, 나오면은 이런 문제 잘안 나오기도 하고 잘안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요거까지는 잘안 해오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세 가지 네, 해설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외워서 쓰시면 되시겠어요.